송이필 선생 낙천이란 시에서 전성 낙천 유교에서 성이 뭐냐? 좋은 질문이네. 유교에서 성은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이 이루어진 상태. 이 말이라는 거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진리. 진리의 실현. 이 진리는 뭐겠어요? 양심이죠. 양심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성이라는 것. 양심이 구현된 것. 성은 양심이 구현된 상태. 존성, 그러면 완전히 깨어서 양심 그대로, 양심이 내 마음을 51% 이상이 돼서 주도할 때, 양심이 실현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에고의 세계가 있고, 양심의 세계가 있다면, 자, 여긴 양심의 본체입니다. 양심의 본체는 100% 실현되고 있겠죠, 양심이. 하나님 자리니까. 성령 자리는, 성령은 100% 성실한 거죠. 이 양심에 따라 공명하고 있는 이 마음, 에고 안에서도 이쪽이 욕심 쪽이라면 이쪽은 양심 쪽이겠죠? 그럼 이 마음은 지금 100%는 아니지만, 양심과 공명하니까 이것도 정성스러운 마음이겠죠.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건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덩어리 그 자체 100% 성실한 마음도 있고, 이 성실에 감응을 해가지고 차가운 쇠공이 함께 불타고 있는 성실해진 그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성성자는 본체와 작용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본체 측면에서는 하나님 자리를 말하고, 작용의 측면에서는 내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현실화되고 있는 그 양심이요. 51% 이상 타오를 때내이 에고의 살림살이는 정성스러운 쪽으로 가겠죠. 양심이 51% 이하로, 49% 이하로 떨어지면요. 51%에서 못 버티고 49%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정성이 아니라 나태해지겠죠. 욕심이 승리하는 쪽을 나태. 단순히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심이 구현된다는 측면에서 성실. 양심이 나태해진 거죠. 양심이 나태해진 거. 그래서 중용책 보시면 정성성자는 하느님 자리다라고 놓고 보셔도 맞고, 하느님 마음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느님 마음이 나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거, 그게 성실이에요. 이제 이게 성실의 본음이고, 후천적으로는 뭔가를 에고가 에고적 성실도 있어요. 이 에고가 자기가 말한 거를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 그것도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본체로서의 성실 1번. 이건 100% 성실이고, 양심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요게 2번. 그러면 우리 에고의 욕심을 가지고도 성실함을 말할 수 있겠죠. 말을 한걸 열심히 지키려고 했으면 에고의 세계에서도 성실함을 말할 수 있겠죠. 도둑질에 성실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훔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말을 해놨으면 진짜로 훔치는 거. 너 뒤통수 조심해라 그러면 반드시 가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 성실하죠, 되게. 아무튼 말을 지키면 성실이에요. 근데 양심의 말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용에서 말한 중요한 성실이다. 유교에서 중시하는 성실은 이쪽이겠죠. 그러니까 중용에 이렇게 나와요. 성실 그 자체는 100% 성실은 하늘에도요. 하늘만 그렇고 하나님만 100%요. 여기가 에고의 세계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100% 성실은 없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도다. 이게 중용의 말이에요.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요 말이, 정성스러움 자체는 하늘의 도요. 정성스러워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계속 참나랑 접속하고 양심과 접속해서 양심의 퍼센티지를 올려가는 거, 게이지를 올려가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될 덕목이다 이거죠. 중용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2400년 전 책인데 그런 얘기 다 쓰여 있습니다. 양심 실천하는데 알면서도 하기 힘들다 하는 게요, 정확히 몰라서 해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면 실천하기 쉬워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몰겐자, 항상 몰라 괜찮아 하면서 깨어 있으시면서 양심에 대해서 하나씩 더 알아가세요. 아공, 복공, 구공 더 알아가세요. 부정적 마음은 늘 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커지지 않아요. 원래 부정적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 꽉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싹을 키워가자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커서 못해,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커서 못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자라지 않아서 양심을 정확히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정확히 하는 거는 반드시 합니다. 안 하고 못 베깁니다. 대충 아는 거는요, 안 해요. 정확히 알아야 성실함이 나와요.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진리를 이해해야 힘이 나와요. 실천력이 나와요.